가까이 심어도 됩니다. 어? 지금 이렇게 초록초록 하잖아요. 얘가 성장하면서 훨씬 작아져요. 지금 이거보다. 입장이 물 들어가면서. 그래서 가까이 심어도 됩니다. 지켜주세요. 벤트라젠도 좀 오래된 거 사려면 비싸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싼 거 사서 몇 년씩 키우는 재미도 있어요. 파이어필라를 나중에 물들면 아주 빨갛기 때문에 가운데 놓을게요. 가운데 놓겠습니다. 네, 다시 또 옆에다 붙이겠습니다. 합식은 틈이 보이는 것보다 그냥 붙여서 하는 게 훨씬 예뻐요. 틈 내놓지 말고. 어차피 붙여지면 입장이 훨씬 작아질 거니까요. 지금 이렇게 막 엄청 크잖아요. 점점점 키울수록 입장이 줄어요. 자궁들이 생기지만. 근데 색감이 정말 오묘하게 그렇게 빛이 나죠, 바이비들은. 1년 키워서도 예쁜 색이 나온 것 같진 않아요. 바이비가 1년은 더 키워야지. 요즘 하는 일이 맨날 밥 먹고 분갈이 하고 밥 먹고 분갈이 하고. 친구랑 전화해서 떠들 시간도 없네요. 어떻게 전화 온 게 무서울 정도로 할 일이 대단 같아요. 그만 사야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들이니 이거는 사고 고생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왜 이럴까요? 친구는 좋아했지만 이렇게까지 빠져들다니. 국민이들은 국민이들끼리 모아놓습니다. 피커버리는 여기 계세요. 파이어필라는 여기 계세요. 덴트라잼은 여기 계세요. 이제 아가 덴트라잼 등치만 크지 속이 없는 아가입니다. 얘네는 원래 묵힐 애들 여기다 하는데 다른 애들 뭘 해야 될까. 덴트라잼은 물들면 엄청 이뻐요. 제가 다음에 물든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뭘 넣을까 찾으러 밀어섰습니다. 국민이들아 뭐가 있니? 비슷한 크기로 쑥쑥 자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거는 이 상태로 비워놓겠습니다. 다른 국민이들이 더 들어올 때 여기다 함께 오겠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일단 보여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베란다에서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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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2,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샀던, 요것도 2,000원 이런 식으로 샀던 아이들을요 합식해서 조금 굳혀지라고 옥상에 갖다 놨어요. 이렇게. 근데 보세요. 그 물렁물렁했던 입장들이 벌써 단단해졌어요. 어머, 이것도 아주 파랑파랑했는데 단단해지고. 요것도 그러고요. 요건 더 맑게 준 것 같아요. 이게 디커버리, 디커버리고, 이게 파이어필라인데, 파이어필라가 저거, 그때는 아예 끝, 이게 없었거든요? 그냥 초록이었는데, 어머나, 물이 들어가네. 야도 2,000원짜리인데요? 이렇게 예쁜 화분을 만들 수 있네요. 너무 기쁩니다. 너무 이쁘고, 이게 이제 각자의 그 색감에 따라 물이 들어가면 얼마나 이쁠까요?